요즘 그 김건희 뇌물 수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즘 동향을 보니까 이 원래 경찰이나 검찰은 혐의가 있는 사람을 소환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추궁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최재형 목사나 이명수 기자나 우리도 갔다 왔잖아요. 추궁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최재형 목사한테는 내가 듣기는 아 그거 청탁 아니죠. 선물이죠. 이렇게 최재형 목사의 죄를 감싸주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모든 증거들이 나온 거 보면 사정하게 몰아쳐서 당신 말이야 위장 취재 잠입 취재 한다고 말이야 실질적으로 청탁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막 몰아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된게 최재형 목사가 죄가 없다. 그러면 누가 득을 보겠습니까? 누굽니까? 김건. 자꾸 이명수, 최재형, 백은종을 아주 그냥 위장 잠입 취재가 아니면 뇌물로 엮어라 이거예요. 위장 잠입 취재가 인정 안 되면 그건 나중에 우리가 법정에 가서 얘기할 부분이고, 청탁했잖아요. 뇌물 주고. 근데 그러니까. 이걸 엮기를 안 하고 청탁 아니고 선물이다. 아니, 정 의장님. 예. 한번 질문 드릴게요. 어떤 사람인지 어떤 공직자를 찾아가 다이아 반지를 하나 사갖고, 아, 이거 뇌물입니다 하고 줍니까? 선물입니다 하고 줍니까? 아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 이거 뇌물 받으세요. 그러나, 아, 이거 약수지만 선물입니다. 이렇게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죠. 뇌물 방법의 수법인데, 그러죠. 이 지금 대한민국 그 검사들이 자꾸 언론한테 흘리는 게 순수한 선물이다. 아니, 청탁에서 순수한 선물이라는 용어가 들어보셨습니까? 예, 대통령실이나 국당은 이 정말 철면피요 지금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받아도 위법이라는 거, 이 한국일보서 나온 거예요. 예, 영광 군수한테 어떤 사람이 감정이 있어가지고 청탁을 하고 뇌물을 줬어. 6천만 원하고 4천만 원, 1억을. 그리고 이제 그걸 몰래로 찍어가지고 몰카. 고발을 했어. 그런데 대법원에서 그 의도적이잖아요. 의도적. 예, 마약 좋다고 맞으라고 한 거나 똑같잖아. 그런데도 대법원에서는 전혀 거기에 받은 것은 영향을 받지 예. 않는다. 뭐 내가 마약 좋다고 정 의장님한테 맞으라고 가만히설로 숨기고 막 했어도 덫에 걸린 게 아니잖아. 내 입을 벌리고 막 느는 건 아니고 강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아니고.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군수 그 사람 징역 7년인가 영광군수. 영광군수. 잘 나왔는데 영광. 그래서 그리고 이제 준 사람은 집행유예형을 받았죠. 그거는 기자가 아니고 위장 취재도 아니잖아요. 하여튼 그것도 뇌물은 근데 이제 영국 같은 데는 기자가 가짜 유령 회사를 만들어서 뇌물을 줘가지고 그 받은 공직자들이 처벌을 받고 기자들은 처벌 안 받은 예도 있는데 하여튼 저희 서울의 소리 입장에서는 지금 김건희가 최재형 목사한테 덫에 걸렸다. 뭐 감언이설에 속았다. 그렇더라도 뇌물주는 벗어날 수가 없다. 검찰은 이걸 알으라는 거고 지금 김성호 저 중앙지검 형사 형사일부장. 1부 우에 차장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김건희가 최재형 목사가 수사받는 도중에 검찰 인사를 쫙 하고 얼굴을 드밀기 시작했잖아요. 나는 이번 검찰 인사에 중앙지검장한테 나를 절대 처벌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면 내가 중앙지검장에 임명하겠다 이런 거가 내 밀약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왜 저기 사람 쪽집이도 낯짝이 있지. 이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중앙지검장을 갑작스럽게 바꾸고 한 거는 김건희가 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고 김건희 인사에 그 인사한 사람들을 전부 그런 의미의 어떤 약속을 받지도 않았을까 이런 추측도 해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당연하죠. 저기 저 윤석열이 주머니 공깃돌처럼 지금 검찰 인사를 한거 아닙니까? 그것이야 뭐 두말할 여지가 없는 거고 검찰은 이렇게 수사를 해야 돼요. 최 목사한테 너 미국의 의원한테 얼마 받았어? 막 이렇게 나가는 뭐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추궁을 하는 거예요. 먹이를 써 나오고 막 조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보통 수사하러 가면 막 나도 이제 경찰이나 검찰 조사 받으러 가면 막 거기다 써놓잖아. 억지로 막 몰아붙이는 말들을. 그럼 버럭 화도 내기도 했는데 지금 내가 조사받으러 가서는 버럭을 기회가 한 번도 없었어. 봤잖아, 옆에서. 근데 우리한테도 그랬는데 이명수 기자도 그런 투로 조사를 받았다고 아니, 얘기하고. 근데요. 그것은 아니. 우리는 고소인 진술을 간 아, 거예요. 우리도 피해 고발인도 아, 있었어요. 그렇죠. 맞죠. 명예훼손으로. 그렇죠. 당신 저기 난 김건희 없어요. 명예훼손 하려고 맞아. 억지로 한거 아니냐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이 맞아. 사건이 이제 최재형 목사나 이명수이잖아 나 서울의 소리는
이제 뇌물죄로 기소가 되잖아요. 예. 그럼 우리도 뇌물 줬다고 인정을 하고, 그렇죠. 청탁했다 인정하고, 예. 다만 잠입 취재에 대한 부분을 예. 얘기하는데 지금 그 아까 대법원 판결을 보더라도 이명수 기자나 최 목사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거는 잠입 취재도 아니고 그냥 1억 주고 찍어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감옥 안 갔어요. 집행유예 뿐이 안 나왔어. 근데 우리는 기자 신분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보다는 더 형이 무겁진 않을 거 아니냐. 완화된, 네. 그래서 쫄 필요 전혀 없다. 네,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네. 내가 좀 김건희한테 뇌물 줄 기회가 있었으면 한 네. 3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주고 같이 가자. 뇌물 주었으니까 이러고 이렇게 했을 텐데 같이 죽자. 네. 같이 가자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인데 우리 이명수 기자나 취재영 목사님도 쫄을 필요는 없다. 이게 뇌물로 저쪽에서 몰아붙이는 게 우리가 의도한 바를 이루는 거지. 우리가 빠져나가려고 구멍을 찾으면 우리는 지금까지 2, 3년 동안 뭘 했냐 이거죠. 그렇잖아. 그렇죠. 그래서 위장 잠입 취재로 여기저기 찔러보고 다 하고 통일TV 청탁하고 네. 더군다나 중요한 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제 취재영 목사가 청탁을 했잖아요. 네. 뭐 명품도 주고. 네. 그런데 그걸 지시를 해서 그 공무원이 서초동에 연락이 왔는데요 하고 상담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재판에 들어가게 되면 예, 그냥 청탁에서 청탁이 진행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그 법률 용어로 딱 그러거든요. 네. 누가 뭐 도둑질 하려고 망을 봤다. 예, 누구를 죽이려고 염 뒤를 쫓아갔다. 그 기수 착수한 거예요. 착수. 미수도 처벌받아요. 미수범도. 아, 우리 저기 때 서울에서 리드가 500만 원 준다고 네. 영상 내려달라 해가지고 네. 매수 미수죄로 그 우리가 미수. 고소해가지고 네. 6개월 집행유예 나왔어요. 네. 그 두 사람. 그 사기도 미수범도 처벌받아요. 그것도 500만 원뿐이 안 돼 그때도.